안녕하세요. 종이 빚는 남자 리유입니다. 종이접기에서 22.5도가 가지는 의미를 아시나요? 우리가 종이접기를 할 때 사용하는 정사각형 종이의 모서리의 내각은 90도입니다. 이걸 반으로 접으면 45도가 되고 다시 반으로 접으면 22.5도가 됩니다. 즉, 22.5도는 정사각형의 모서리를 4등분한 각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60도를 기준으로 하면 16등분한 각도입니다. 이 각도가 중요한 이유는 도구 없이 직감적으로 접기 쉬운 각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승 기본형들의 각도 또한 22.5도의 배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이접기 책에 수록된 작품이나 인터넷을 보면 보이는 작품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2.5도를 주된 각도로 삼는 작품들을 22.5도 계열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22.5도 계열 작품들의 비율은 1대 루트 2처럼 무리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사각형 한쪽 모서리에서 22.5도 각도로 빗변을 그을 경우 접점을 기준으로 1대 루트 2 비율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복잡하게 접을 경우 A 플러스 B 루트 2 대 C 플러스 B 루트 2식의 비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비율은 정수 B와 다르게 직관적으로 알기 힘들기에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비율을 알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과 비슷한 방법입니다. 그 예시로 정사각형의 밑변을 1 플러스 2 루트 2 대 3 플러스 루트 2의 비율로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대각 기준점을 접습니다. 그 후 22.5도 밑변을 긋습니다. 그러면 접점을 기준으로 1대 루트 2 비율로 나뉘게 됩니다. 루트 2 부분과 1 부분을 각각 4등분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보기 편하게 빗변들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놓은 칸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찾습니다. 각각을 교차로 있는 선을 접습니다. 이후 접점을 기준으로 수선을 그으면 구하고자 했던 비율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 방법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 종이접기 작가 카미야 사토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접기 방법 검색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찾길 원하는 숫자, 예를 들면 1 플러스 2 루트 2를 입력하고 검색할 경우 다음과 같이 예시를 보여줍니다. 아래에 다음 후보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 참고 가능한 다른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레퍼런스 파인더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리수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소수로 변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변을 1대 루트 2로 나누는 점 A를 구하려면 이 점의 위치를 소수로 구해야 합니다. 루트 2의 근사값은 1.414로 점 A의 위치는 0,0.414가 됩니다. 이를 레퍼런스 파인더에 검색하면 A를 구하는 예시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비율과 기준점을 구하는 법을 알려드렸지만 사실 이 방법들은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적인 방법을 이용합니다. 종이접기를 많이 하다 보면 자주 사용되는 비율들을 알게 되거나 이에 대한 감각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험과 감에 기대어 끼워 맞추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이 방식으로 작품의 기준점과 비율을 정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